예, 여러분들 시작 전화하겠습니다.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국 스타트. 와,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모바일 버전이, 예, 모바일 버전의 리메이크가 이제 PC의 플스의 새로운 캐릭터 유지민 씨까지 이렇게 추가를 돼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유지민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유지민의 스토리로 가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 특정 조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 저희도 지금 이제 엔딩을 보면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지민이는 낙서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낙서를 하고,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소영이를 좋아합니다. 주인공. 소영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소영이 루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낙서들이 있어요. 낙서들을 클로즈업 할 수 있습니다. 누를 수가 있어요. 낙서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목소리 많이 작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캐가 후배예요, 후배. 소영이 후배.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지, 쉬운, 보통, 어려운, 왕리얼 난이도 있는데, 우리 무슨 난이도를 할 건가요? 왕이지. 왕이죠? 왕이잖아. 아, 사실 왕리얼 하고 싶은데? 왕리얼 아니면 왕이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다, 나는. 큰 어려움이 없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 좀 자존심 높여서 쉬움으로 하자. 쉬움 어떨까? 이것도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 일단 보통의 그 글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 균형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약간. 난 한쪽에 치우친 걸 좋아하거든. 스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쉬움이 좋은 것 같아.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하자. 아, 이래 차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유지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시험에서 유지민 스토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난 바보다. 다음 날에 선물 주면 되지만 꼭 이 밤 12시, 밤 10시에 학교에 들어간다. 좋습니다. 한 바보의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열시네. 그러나 나는 학교에 삼켜지고 있었다. 그걸 알면 나갈 것이지. 그니까 멍청한 놈. 그니까 자동으로 문 닫힌 거 보고 의심을 안 해. 그니까 우리 학교가 나쁘지 않네. 역시 임서울? 역시. 좋아요. 원래 PC에서는 땡땡땡 치면서 자동 셔터. 드디어 이제 눈치챘습니다. 아닌가? 원래 자쳤나? 역시 임서울. 역시 임서울. 좋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연두 고등학교예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연두야? 예, 연두예요. 이게 모바일 리메이크 되면서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알게 됐는데, 이게 낙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연을 닮았다. 그게 바로 우리 유지민 씨가 그린 낙서들입니다. 저게 진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그니까요. 그런 거겠다. 굉장히 말이 많네요, 저한테. 일단 여자 화장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 원래 여기는 동전이 PC엔 있지만 있지 않네요. 또 이게 바뀌네 또. 네. 모바일과 PC가 좀 다르죠. 저희 PC 고수기 때문에. 맞아. 예. 네. 그리고 확실히 모바일 버전보단 이동 속도가 전체적으로 빠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굉장히 말이 많이 걸리면 다 식었습니다. 문서. 키가 안 익숙해요. 원래 이거여서. 김변태. 너 때문에 병태 너 때문에 학주한테 화학용제 압수당했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쏜대. 이건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돌려 거꾸로 읽으면 큰일 나요. 야망스러운 것 정말 아잉흥잉흥.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연두 교지가 있습니다. 연두 교지. 그리고 일로 가면 드디어 문을 열 수 있어요. 나 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 것 같다. 누구지? 가보죠. 여자다. 좋아. 이거야. 여길 들어가지. 난 긴발이 좋아. 그러게. 그럼 저 두 명은 다 단발이지. 그럴 때는 여러분 상남자 컨셉으로 가면 됩니다.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넌 둘 중에 누가 더 이뻐? 나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난 왼쪽. 나도 너희 때문에 놀랐어. 쌤쌤이야 이걸로. 그리고 너희들은 둘인걸? 쟤 새로운 전학생인데. 혼자는 내가 더 무섭지. 그래? 난 갈게. 이따 봐. 눈치 좋은 년. 난 8반 김성아야. 야, 한소영이란 애 있지? 부부야, 너도 소영이 타령이야? 하여간 맞아, 남자들은... 남자 다 똑같아. 질투하는 질투하는 거 보니까 나 좋아하네. 맞아 맞아. 하지만 난 너한테 관심 없다고. 난 장발파야. 네가 알바가 아니잖아. 왜 알려고 해? 처음 본 사이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죠. 어쨌든 잘 됐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싫어. 야, 사내 자식이 째. 사내 자식이 째짜. 남녀 차별 바로 아닙니까 이거? 야, 요즘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일단 쫓아가겠습니다. 지용이랑 둘이 난감해하던 중이었는데. 빨리 와. 너가 여자 화장실로 올 건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어서 와. 여자 화장실은 처음이지? 냄새가 구린데? 일본 운동화 옆에 있어달라고? 상남자. 야, 야. 이런 멘트가 있다고? 와. 잘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변태. 우렸으면 맞았지. 우렸으면 뺨 맞았지. 친구 당했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까 거기 기계 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 거기도 잠겼지 뭐야. 그러니까 네가 더 얇잖아. 네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밑에 엎드려질 것도 아닌데. 싫어, 네가 해. 네가 엎드려. 그럼 나보고 들어가라고? 네가 들어가지. 네가 해. 제발. 응? 분위기 서먹해졌다. 지금 약간 남자 주인공의 표정을 볼 수만 있었다면 심각했어 지금. 고집을 누가 부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약간 인성 파탄자. 사다리랑 뭔가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는데. 결국 하라는 거네. 결국 하라는 거네요. 근처를 좀 찾아봐. 명령조 오지고요. 거의 제 상사. 아,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팬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보게 되면 발차기의 차이입니다. 피다라 그러면? 피가 좀 달아요. 여기서 이제 너 그만 안 둬? 참고로 소영이 엔딩을 보는데 소영이의 팬티도 보다 보면 진 엔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소영이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진짜? 예. 너 내가 못 찰 줄 알아? 여기서 차는데 한 번만 더 만지기만. 여러분들이 해봐. 궁금해할까봐 보여주는 거지. 절대 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전 2D에 관심 꺼져! 없어요. 꺼져! 이러면 발로 차입니다 이렇게. 그럼 피가 날죠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HP예요. 예, 이게 이제 화면이 많이 찰수록 더욱더 많은 HP가 단 거고요. 넌 이런 걸 어떻게 안 거야? 그리고 저 앞으로 쭉 가면 왜 내 말 무시해? 저 앞으로 쭉 가면 니퍼가 있어요. 검색해봤구나. 검색했지. 네이버에 있어. 공략을 보다가 사다리. 참고로 저거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만큼 또 해본 거야? 너는
와우. 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나 헤드셋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려. 어. 크게 말해줘. 올라가서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요. 원래 PC에서는 아이템 창을 끊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클릭 하나 하면 알아서 아이템을 호환이 됩니다. 굳이 귀찮게 가방을 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동이 됐구나. 네.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쟤한테 맞을 때 그 황금 타이밍에 뒤로 빼면은 안 맞고 그냥 좋은 거 할 수 있대. 네 시청자 중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넷 아니 넌 더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이 친구가. 소드마스인데 이 친구가 우와. 아주 굵은 방망이, 방망이로 이렇게 수위죠. 걸리면 저희도 저렇게 맞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하이트데이의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 앞으로 저 수위 아저씨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 거미줄 철수면 절대 못 갔어요 여기. 나도 거미줄에 걸릴 바에 죽었습니다 저는. 돌려주고 일단 여기까지 PC랑 다를 게 없지. 와 이 거미줄이 뚫네. 그니까 와 나였으면 막 기도했을 거야. 나였으면 제발 자연적으로 없어지라고. 그니까 제발요 제발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거미님. 아 여기 아니죠. 순간 아웃라스트 하는 줄 밑으로 내려갈 뻔했어.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예, 스완송이라고 나오는데 화이트데이 2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년에 나와요 후속작이. 나 꼭 유지민 봤으면 좋겠다. 뭐. 나도 좋아요. 여기가 그 빌어먹을 우리의 귀 테러를 했었던 사이렌이 울리게 퀄리티 된 거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다 추가가 됐구나. 그죠. 여기서는 이 3번과 4번을 이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3번과 4번을 이어주면 와 잘한다 이런 거 켜집니다. 그러면 집어던져요. 약간 기분 나쁘게. 거의 뭐 이거 먹고 떨어져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거라도 먹어야 돼요. 이게 아직 키가 안 익숙해서 원래 PC에는 저기에 길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일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열쇠 알아서 지네. 이런 거 상주화 되는 거 아니냐? 해봤는데? 고마워. 맞아 제법인데? 요마간년 아무것도 안 해주네. 다음부터 네가 직접 해 이번만이라고. 속 좁은 남자는 인기 없어. 저였으면 때렸습니다. 야, 벌써 근데 너 그거 알아? 저였으면 아주 이 학교 나도. 예전 유교전 때 병원으로 쓰였대. 귀엽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굉장히 학교 애교적이야.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 어쩌면 그 소문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 같은 밤이면 난 이때도 때렸어. 아이고 깜짝이야. 맞아. 놀랬잖아. 틈을 틈을 보다. 자, 목젖 때렸다 나 했어. 그나저나 문 다 닫혔겠다. 이 학교는 10시가 지나면 깜짝. 강당 현관을 빼곤 문을 다 닫거든. 그걸 아는 놈이 왜 여기 아직까지 있는 거야? 강당까지 가야 돼. 괜찮아. 창문이 열려 있어. 현관이랑 강당이랑 다 이어져 있는 건 알지? 자. 이건 저쪽 네가 가면서 열쇠야. 좀 열어놔. 네가 가면서 좀 열어놔. 저런 열쇠로 맞아. 먼저 가. 너클 끼듯이 여기 손가락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껴가지고. 여자는 목젖 없어요. 없어도 맞으면 아파요. 아니 그 왼팔이 말을 안 때린다는 거죠. 여성은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맞아요.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 사람같지 않은 애니까 때리는거지.
어쨌든 여기 오면 유명한 신이죠. 화이트데이 바로 수유 아저씨와 첫 번째 만남, 첫 만남입니다. 좋아요. 정말 신나. 수유 아저씨 발 다쳤어 내가 보기에. 왜 이렇게 쩔뚝거리지? 약간 몸이 불편하셔. 뭐야? 문 좀 달아놔. 만나도 이제 얘랑. 큰일 날 뻔했어.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걸리면 화내는 수준이 좀 다르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거의 짐승이었어. 뭐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섭게. 너 전학생 맞지? 우리 반인데. 나 알아? 전학생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무 뻔한 질문 아니야? 나 전학생인데 니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괜찮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설지연이라고 해. 넌 이희민 맞지? 넌 날 어떻게 알아? 날 좋아하네요. 무슨 일이야? 벌써? 넌 되게 용감한 것 같다. 혼자서 이 시간에. 이상한 면에서 저를 좋아하죠.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잠시만요. 없어? 그린라이트 왔습니다. 너 있잖아. 어그리 토그리. 다른 친구도 이 정도 됐으면 95% 꼬셨어요, 님들. 그러니까요.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해. 채팅창을 위로 올려달라는데? 됐습니다. 이제 올려드렸어요. 남자들은 흔한 착각이라뇨. 아니 이건 진짜예요. 그릴라이트. 물론 저희 둘이 여자친구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 그런 건 잘한다고요. 저희가 이론은 빠삭한 사람입니다. 맞아. 연애를 글로 배웠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그 연애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에 그 연애 그 교과서 이런 것도 읽어보고 공부하고 필기하고 저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요. 그랬니? 우리 그 정도였어? 우리 열심히잖아. 항상 매사에 열심히 있지. 좋습니다. 깜짝. 문자는 일단 3분 있다 이거. 바로 납작하는 남자 멋있지 않다. 매력없어. 매력없어. 저기 이제 나무목. 오좀 있어 보이는데. 나무 기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똑한 척하지 마. 그래서 일단 이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왜 벌써 피가 반피냐? 아 보스한테 맞았거든. 우황청심한. 긴장을 풀고 진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까. 발음 되게 힘드네. 당연하지. 여기 보면 피자국이 있죠. 피묻은 문제집.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교과서로 때려서 그렇습니다. 아. 수학하다 빡쳐가지고. 이 책은 법상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아 짠다. 배우면 책으로 때려도 흉기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2학년 8반. 여기가 그 아이의 반이다. 아, 저 사탕 주려고 하는 그 그 아이의 반이지. 근데 봐 보세요. 여기에 바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지민의 신체가 세 번째가 첫 번째 저랑 만나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라고 합니다. 2학년 8반 앞에. 피규어의 그 그림이 저랑 첫 번째 만나는 그림의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읽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혹시 열쇠가 필요하면 사무실 열쇠 보관함에 있으니 사용하게, 비밀번호는 늘 사용하는 공구 상자에 넣어두었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은 1층에 있는 공구 상자에 가서 비밀번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캐 효과가 뭐예요? 신캐 효과 이런 RPG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이지민 굉장히 멍청하다 막 이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코스튬. 코스튬보다 아예 진짜 캐릭터가 새로 나온 건데 저희도 아직 보질 못해서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안 열리지? 열리나? 내가 이제 본관이라 했으니까 너가 본관 이랬길래? 나 이거 할 줄 몰라. 이거? 응. 되게 쉬운데? 홀스 안 해봤어 아예? 응. 옛날에 언틸던 한번 했어. 언틸던? 언틸던 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언틸던 못 깼어. 못 깼어? 응. 튀어 튀어라 튀어라 튀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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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시간이 안 돼 너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각엔 이거 그냥 빨리 도망가서 숨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 PC 버전이 아니라서. 봐봐 내가 왕이잖아 했잖아. 심장 소리 들려? 이 똥멍청아 일단 걸어 일단 걸어. 괜찮아 침착해. 이런 거 흥분하면 안 돼. 너가 흥분하는 순간 지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냐고? 아, 나 망했어. 난 죽을 거야. 컨트롤. 자, 문 여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리지 않네? 큰일 났어. 내 생각엔 너 죽을 것 같아. 자. 내 생각엔 너가 맞을 때 아파하면 아! 빨리 아파하지 마. 좋아해 빨리.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러다 보면은 안 때릴 거라고. 자, 오른쪽 꺾으면서 문 바로 닫아주면서 걸어. 자, 아이템 써, 아이템. 아까 두유 먹었잖아, 두유. 소비 아이템. 아, 회복 아이템. 됐어. 아, 두 개 먹으면 어떡해! 아싸! 나중에 어떻게 깨려고. 놔준 거야. 완벽해. 왼팔에 나 살았어. 어, 살았어? 빨리 가. 너 그 비밀번호 모르잖아. 역시 아니야. 자, 너 일단 모바일 게임 경비가 따라오는 루트 알지? 몰라. 이거 발자국 소리 듣고 오는 거야. PC랑 다른구나. 응. 나 모바일 게임 어려움 깨봤어. 아 진짜? 응. 근데 왜 이었다고야? 아, 미안. 언어 수단을 못했구나 내가. 이었다고야? 어 미안. My mistake. 자, 그렇게 기어가는 쫄보 마인드. 나 되게 좋아 이거. 아주 좋지 않아. 나였으면 뛰었어. 발자국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밖에 보인다? 어? 바뀌었네? 어, 이렇게 공원도 볼 수 있어. 옛날에 창문 그냥 뿌옸는데. 어, 이번에 밖에 풍경을 좀 신경 썼다더라고.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거. 어, 너네 집 의자 너무 작아. 내 엉덩이 하나를 감당을 못하네.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엉덩이 하나씩 걸쳐. 아, 왼쪽 오른쪽? 응. 약간 복숭아 마냥. 천잰데? 당연하지. 어허, 도시락 귀신. 손누리인가 얘가? 응. 자, 축하자. 없는 거 같아, 내 생각엔. 얘는 뭐야? 얘 외국인이야? 이쁘네요. 왼쪽에만 없어라. 오른쪽으로 갔어라. 그
그랬지 않았을까? 아닌 듯. 일단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절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장실 가 있자. 설마 여자 장실에 오진 않겠지? 열어둘까? 아니. 좋아요. 나 자판기라 해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의 단점은 이 지겨운 부분 좀 있어. 맞아. 그 경비가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 루트를 이제 기다려야 돼요. 절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해. 난 천재야. 안 되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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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어떻게 온 거야? 너 변태야! 너 신고할 거야! 너 신고할 거야! 너 여자 대신 저러고 다 봤어 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지금 이 캐릭터 남자니? 남자요. 아.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수위 아저씨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취미가 있어. 변태네 변태네. 변태야 변태. 아니 누가 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신나면서 들어온 거 봤어? 신나면서? 오. 달리면서 들어왔어 그냥. 여자 화장실이다! 아씨 진짜. 불을 끄라고요? 내가 불 킨 게 없어요. 힘들어. 뭐 불을 켜요 내가. 불 켠 게 있어야지. 뭐야 뭐야. 아 불이 켜져 있긴 했구나. 불이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잖아. 아 화장실 불. 어. 아 내가 켰어요 들어가면서? 어 아니 너가 초반에 켰어. 아 초반 거기 다시 돌아온 거잖아 너가. 아 김백호 님 이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처음 시작 때 켰지.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람 소리 봐. 거의 ASMR이었어. 누구 있나요? 이번에야말로? 없겠죠. 없다. 나 지금 거의 벌레가 된 느낌이야. 그렇게 앉아서 걸어가야 됐고? 어려움 했더니 이랬어. 공구배트 여기 있죠. 4.125. 어 맞잖아 4.125. 씨 이걸 뭐 보고 눌러야 하지만 되나봐요. 이거 안 보면 안 되더라고. 좋아요. 어 준님 어서오세요. 좋아. 침착해. 혹시 지금 이게 뛰는 거니? 이거? 걷는 거지. 뛰어줘? 멋있게. 나였다면 뛰었다. 나 벌써 뛰었다. 이게 어떻게 시음이라는 거야. 근데 경비 너무 잘 쫓아오는 거 아니야? 시음이라면 자고로 좀 뛰어도 애들 못 쫓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속도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똑같아. 방금 뭐야? 바람소리. 공간 1 열쇠와 소형 열쇠. 소형 열쇠는 어디지? 다른 열쇠와 또 할 수 있다고 하네. 조합도 할 수 있구나. 이 사운드는 머리 귀신이 쉬우면서 안 나올 텐데. 올라갑니다. 컴퓨터로는 내일 밤 11시에 나와요. 아, 밤 11시나? 내일 밤 11시. 플레이스테이션은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지금 40분 지났죠 나온지. 좋아.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벌써 많은 부분을 깼습니다. 맞아 거의 뭐 다 깼어 지금. 거의 미연신데. 너 조금 플레이해봐. 여기 쉬운 부분에서
좀 익숙해질게. 이게 앉는 거 상호작용 문, 그러니까 이게 문 여는 거, 이렇게 문 여는 거 X. 그리고 이게 뛰는 거. 오케이. 끝. 그럼 어디 가야 돼? 거기겠지. XX. 그 정확히 눌러야 돼. 이게 빡친 게 저 원, 원을 눌러야 돼. 아 이렇게. 조금 귀찮아. 자, 여러분 제가 플레이하기 때문에 약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문들을 못 열어. 내가 알기로. 우리는 저 귀신 이벤트를 보러 가야 돼. 아 이렇게. 아 육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여러분들 받으려면 일찍 들어오셔야 합니다. 늦게 들어오면 제가 인사 게임 도중에 잘 안 해도 돼요. 참고하세요. 나 죽을. 오 야 이거 떨려 떨려. 떨려. 그거 고급이야. 고급 기술이야. 오. 여자겠지? 여자. 뭔가 캐치 안 돼? 그 위에서 아래쪽을 볼 수 있다니까. 외력 있네. 약간 도와주고 싶은 거. 사라졌네. 콜렉션. 저 왼쪽 뭐 밑에 동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가 2응이에요. 2응. 예. 어, 어 누군가를 위한. 와 이런 게 있었나? 어 그니까 나 처음 봤어. 그니까 나 저 처음 봤는데 업데이트 됐나 보다. 이제 여기 가는 거 아니야? 1등 아니야? 오, 뭐야 여기? 오 여기 뭐야? 오 나 이건 처음 보는데? 나 처음 보는데? 와 여러분들 저 농담 안 치고 저 화이트데이 한 4,50번 깨봤거든요? 이건 처음 보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리얼 리얼 진짜 거기 여우 귀신 나오는 곳이래요. 구두 귀신 있는 곳이래요. 여기? 가면 죽는데요. 이미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니잖아요. 낙서 낙서 저기 낙서 낙서 없나? 낙서 있다. 세 장. 새는 날아가고 없다. 이거 세 장이 뜻하는 거 뭔지 알아? 구속. 어? 어떻게 알아? 딱 봐도 그거지. 오. 자 이거 나갈 때쯤에 이제 이벤트가 생기겠지? 여기가 아닌가? 어 맞다. 짠. 지연이야. 지연상. 다 어디 갔냐? 소용짱. 뛰는 건 어떻게 뛰어? 어 이거 위에 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소영이. 아 이쁘다. 와. 넌 그때.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너랑 결혼하려고. 너 빠른가? 너무 빠른데. 방금 봤잖아. 일단은 다이어리 돌려주려고라고 하자. 알았어 알았어. 부담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눌러야 되지? 미음? 이행인가? X다.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아니 니랑 결혼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러든 너는 왜 있어? 걱정해주는 거지. 어. 지연이 만나려고? 지연이도 있다고? 큰일 큰일 큰일. 아 안돼 촉수물이야. 금방 구해줄게. 여기서는 이제 수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1년 전에 했지만 조금의 기억이 있다고요. 물론 모바일 게임으로 1년 전이니까 조금 추가된 요소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 근데 확실히 조금씩 바뀌긴 했어. 열쇠로 나무 귀신을 싸울 물건들을 구해야 돼요. 그 나무도 이쁜 거 날아가지고 해충 방지 스프레이와 체육창 안목? 응? 잠옷에 열리는
이거 외워줄래? 948683 가겠어. 93 94 망했어. 94 948683896 맞아. 2 2 5 5 9 9 4 4 2594 2594. 참고로 저 체육 선생님 쓴 모자 저거 먹으면 이벤트 볼 수 있어. 어떤 이벤트? 그 어떤 학생 이벤트. 야, 나 이거 할 줄 몰라. 이거 돌리고 돌리고 구하는 건데. 돌리면 숫자 나오지 않나? 그냥 다시 반으로 돌려야 돼. 어. 뭐였지? 5 5 9 9 4. 야, 이거는 이게 더 쉽다. 부스가 5L분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5L 진짜 돌리기 힘들었어. 어. 나 하면서 핸드폰 모서리 찍을 뻔했어. 나도. 와, 이거 이쪽 먼저 가야 되나? 거기 없네. 거기 없으면 여기가 첫 번째 아니야? 여기 아니면 뒤에. 그니까 이거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이거 다 터뜨려줘야 돼요. 더러운 이걸 다섯 개를 터뜨려야 합니다. 어라! 오! 바뀌었어. 고퀄로. 오케이. 두 번째. 아, 속도 빨라져서 진짜 좋다. 이 모바일 버전은 이거 이동 속도가 0.5배? 수위도 그만큼 빠르잖아. 그래도 답답함은 없어졌지. 일단 여기에 봉인을 풀어야 돼요. 이걸 안 풀고 나무 귀신한테 가면 풀에 맞습니다. 나무 귀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귀신의 약간 별개 같은 겁니다. 이게 풀스는 풀스 풀포 프로는 60프레임 지원될 거예요. 저는 풀포여서 30프레임입니다. 아쉽게도 3개지 지금. 거의 여름 제거. 아, 필수판 0시에요. 0시 거기 써져 있습니다. 0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아직 가만히 남았다. 제가 알기로는 왼쪽 끝에. 아, 근데 스팀판 11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 먼저 나온다고 양해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에헤이, 내일 11시 방송 해야겠다. 나 요쪽이야! 끝! 마무리. 그럼 넌 내일 PC판 타 할 거야? 내일? 나는 더 일찍 하지. PC판? 11시 아, 나 플스판으로 할 거 같아. 아, 좋아요. 다섯 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모바일에 이렇게 끌어서 했었는데. 그니까, 아, 나 이거 내가 죽을 여기 아닌가? 아, 여기다. 아,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도와줘. 파인 더 홀! 아니야. 이 다음이야. 눌러서 X. X만 누르면 돼. 아, 나 죽을 것 같아. 여기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왼쪽. 에잉? 뭐야, 나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나 잘못 눌렀는데? 오른쪽. 아, 뭐야, 짱 쉽네. 어, 쉽네. 엄청 쉬워졌네. 느려. 거의 랠리. 아! 죽어버려! 지옥이나 가라지. 나무금 불이 약점! 거의 랠리였습니다. 맞아. 뭐야 이게? 벌써 끝났나봐. 이제 2학년 8반 가서 나무 그거를 얻고 본관2로 넘어가죠. 이쪽 맞나? 맞아. 왼쪽이. 오른쪽. 이상희씨 vs 파일인데. 이상희씨. 이상희씨 왜 동심 파괴됐냐. 비주얼 왜 저래 이상희씨. 그게 아닌가? 소용이는 보이지 않는다. 아, 불쾌하지. 불
소영이가 환생했나? 이 자식 도와줘놓고서 도와줬는데. 아, 근데 이 게임 캐릭터도 참 불쌍한 것 같아. 여자를 위해서 진짜 별걸 다 하는데 뽀뽀 한번 못 봤잖아. 그니까. 진짜.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소영이가 사라졌어.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학교엔 소영이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가 왜 몰라 이유를? 몰라. 너 참 멍청하구나.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너 눈도 안 좋구나. 뭐야 뭐 해보자는 거야? 이 은밀하고 미난 곳에.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 그래 내가 봐도 얜 멍청해. 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오늘 굳이 그걸 10시에 와가지고. 네가 알 거 없잖아. 맞아, 알 거 없잖아 네가. 잘났어. 그래 나 잘났어 임마. 야, 넌 못났고. 정신 차려.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 그래 내가 나로 세 번째다. 맞아. 그게 나다 임마. 그게 나다 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여우야 여우. 함부로 말하지 마. 맞아 이씨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뭐라고. 네가 뭘 알아 이씨. 여우 영어로 스펠링도 모르는 게. 걔 편드는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소문에 따르면 그런 소문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버려. 하이 이뻐. 보니까 빵가루. 저 정도면 귀신과 연애할 수 있죠, 뭐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이랄까?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널 구한 거지. 내가. 약간 생색 낼 필요가 있나? 어떻게 아니, 생각해? 안 돼. 생색이야 안 아니면 안 돼. 일단, 일단 얘 루트로 타기 때문에.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얘한테는. 괜찮아. 다행이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리니까 엉뚱한 데 쓰러져 있었어. 오늘 밤은 평소와 많이 다른 것 같아. 너와 내가 단둘이어서 그래.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뭐야? 너도 그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생색 낼 필요가 있어. 안돼? 그거 뭔데? 뭐지? 궁금하다고 할까? 모르는 척을 해야지. 나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너의 이상형이 궁금해. 아무튼 알았어. 아 잡아야지. 이 학교엔 숨겨진 비밀들이 많지. 나 먼저 갈게. 학교를 나가고 싶으면 본관 2로 가봐. 못 잡았네. 감옥한 면이 있네요 주인공. 맞아. 뭐야? 프리님이 여자랑은 언제 게임 같이 하실 건가요? 굳이 여성분과 제가 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남녀노소 친한 사람. 왜 하필 저 누구야? 개큰일. 옆에 나한테 엄청난 방법이 있어. 아! 맞아. 날 믿어? 믿어. 한 대 더 맞으면 죽지 나. 어. 넌 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믿음을 보답해주는 게 이상적! 가라 프림프림몬! 이상적! 쩔었다! 쳐! 어? 뭐야? 어? 쳤어 얘가. 저 개같은 놈이. 저 대머리가. 니가 치라고 해서 그렇잖아. 아 나는 아 그 치라는 걸 얘가 쳤네. 진짜 쳤네.
자, 여기부터라니 다행이군. 아, 근데 자동 세이브 있다. 쟤 어떡하지? 그니까 저 경비는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그냥 숨어있자. 벌써 봤어? 야 이거 쉬움 맞아? 그니까 쉬움 맞아? 야 두 대 정도 맞을 거라 생각하고 뚫어. 그럴 거야. 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머리 귀신 왜 나와? 넌 할 수 있어. 일단 거리를 더 넓혀놨어. 그 말은 즉슨? 안 맞을 수도 있다. 아니 넘어갈 땐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한 번 더. 2단 트랩이다 이 자식아! 돼버린 자식아. 너처럼 머리가 홀랑 벗겨지는 사람은 어? 홀랑이라니. 나의 3단 트랙은 4단 트랩은 뚫을 수가 없을 것이오. 완벽했어. 쩔었다. 쩔었다. 진짜 쳐. 이거지. 다키장으로. 아씨 여기서도 어려운데. 사실 PC 버전에서는 본감투가 제일 쉽죠. 단 15초면 깹니다. 맞아. PC 버전.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 가장 어려워요. 이게 퍼즐이 풀어야 돼서. 아니야, 사실 신간이 제일 어려워. 아. 사실 신간이 제일 어려워.